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22회 평가단 이어서 계속 이제 감정평가사 30, 31, 32회 나왔던 마지막 개발관리론과 감정평가론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건물의 관리 방식. 개발관리론이니까 관리 방식이 중요하죠. 개발관리론에서 사실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이 항상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자가관리 방식은 자, 자가관리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자기관리라고도 하고, 자기관리 또는 자치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도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즉 관리자가 이제 건물주 소유자가 되겠죠. 지시와 통제 권한이 강하다. 맞죠? 직접 통제하면서 직접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니까. 자, 위탁관리 방식은, 자, 위탁관리는 전문가에게 위탁, 맡겨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자산관리회사죠. 자산관리에서 맡겨서 전문가에 맡기는 간접관리라고도 하죠. 간접관리는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 이게 자산관리회사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서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투자한 부동산의 운영관리를 맡기죠. 어디에 맡기냐면 자산관리회사에 맡겼어요. 부동산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자산관리회사죠.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3번의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이 중간을 과도기라고 하죠. 그래서 다 내가 하기는 어렵고 다 맡기기도 어려우니까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겠다라고 하는 과도기, 즉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관리 방식. 맞죠?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자,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자, 재고라는 건 향상시킨다를 얘기하는 거죠. 높인다. 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밀 유지의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라고 나와야죠. 불리하다. 즉, 수익이 노출되거나 보안 같은 기밀 사항 같은 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위탁관리는. 자, 기밀 유지의 장점이 있는 건 자가관리가, 즉 내가 직접 통제하면서 관리하니까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 유리한 건 자가관리고, 위탁관리는 기밀 유지나 보안 유지에 어렵다, 불리하다라고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혼합관리 방식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 맞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떠넘길 수 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가장 보너스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혼합관리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어렵지 않게 맞아야 되는 문제였고. 자, 두 번째, 개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법령에서. 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령에서 개발은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개발이란 건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건축해서 이걸 공급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자, 개발에서 중요한 건, 자, 개발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을 이걸 개발이라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벽돌을 쌓는 일은 제외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즉, 개발업자는 벽돌 쌓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해서 인허가 행정절차를 종합적인 관리하는 거고, 이 개발업자는 시공사에게 계약을 통해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거예요. 직접 벽돌을 쌓는 건 시공사가 하는 거지 개발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에서 시공을 담당해야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계속 나왔던 질문이에요. 시공은 제외한다. 꼭 기억해 놓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또는 인허가, 이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위험은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죠. 즉, 시행사라고 나오면 이 시행사가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자를 얘기하는 건 시행사지 시공사가 아닌 거예요. 시공사는 시행사 개발업자의 계약으로 받아서 벽돌을 쌓는 일을 담당하는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사업자는 시행사를 얘기한다. 개발사업자는 시행사를 얘기한다. 어찌되거나 자 행정이나 인허가는 이건 법률 개정, 법률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돼야 되고 자 3번에 중요하죠. 토지용 계획을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 즉 토지용 계획이 확정됐다.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거죠.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규제니까 자 이것은 비용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이죠. 우리가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 시비가 붙는다라고 해서 법률적,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법률적 위험이죠. 공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사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부지를 나중에 농지를 사서 이걸 용도 변경해서 택지로 바꿔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공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개발 사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건 공법적인 법률과 관련된 거니까 법률적 위험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 금융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자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비용이 이자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 우리가 학개론에서 불확실성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위험은 개발업자에게 시장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건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 수익을 많이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위험이 증가된다, 커진다라고 나와야죠. 자, 후분양은 우리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 선분양은 즉 먼저 분양을 하죠. 즉 완공하지 않고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해서 분양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개발업자가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할 거예요. 분양금 받아서 건물 짓고 중간에 돈 떨어지면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니까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건데 후분양은 개발업자가 돈을 다 준비해서 건물을 개발을 다 끝내서 완공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안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완공을 해야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위험이 크게 느껴지겠네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완공을 했으니까 이때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된다? 높게 결정된다. 즉 개발업자가 모든 위험을 안고 완공을 했으니까 분양가가 높겠죠. 자 후분양은 따라서 자 얘는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이에요. 공급자는 개발업자를 얘기하죠. 자 선분양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증가시킨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얘기죠. 후분양은 개발업자가 즉 완공까지 가는데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자금도 조달해서 완공을 끝내야 분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이 큰 공급자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험이 큰 방식이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건 나머지는 사실 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 부분 즉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개발은 시공은 제외한다. 이건 좀 기억해놔야 돼요. 감정평가사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우리 기출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곧 등장하게 될 지문이에요. 3번 보죠. 마케팅 전략. 자, 아이다 원리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죠. 고객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즉 고객점이 마케팅을 얘기하죠. 고객은 수요자고 그 다음에 아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고객은 수요자고 아이다 이렇게 외웠으니까 아이다 원리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맞죠? 이 욕구는 심리라고도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아이다가 attention이 주의죠. 그 다음에 interest가 흥미, 관심이고 desire가 욕구, 욕구가 생긴 다음에 action, 이게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먼저 주의를 갖고 흥미, 관심을 가진 다음에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한다. 이 네 단계의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구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4단계의 과정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각각 수립해야 된다가 이게 고객점이 마케팅 전략이죠. 자, 이게 고객점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공급자가 물건을 잘 파야 되는 전략,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는데, 얘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공급자가 시장을 잘 점유해야 된다라는 전략이고, 자, 그래서 시장을,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STP 전략에서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이게 차별화죠. 세표차, 이렇게 외웠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시장을 점유하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번 팔고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팔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물건을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이걸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 하죠.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맞죠? 그래서 생산자와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 이걸 우리가 장기적인 관계라고도 하죠. 이건 재구매를 위해서 계속 물건을 팔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건 대표적인 전략으로 관계 마케팅에 브랜드 전략, 즉 브랜드 전략이 이게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계속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자, STP 전략은 세표차라고 외웠어요. 자,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자, 이때 세분화라는 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세수하고 공찬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세분화는 누구를 세분화한다?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좀더 자세히 나누는 걸 세분화라고 하고. 자, 자세히 나눈 수요자 중에서 자,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이 표적 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판매 촉진이 아니라 여기에 차별화 나와야죠. 차별화.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나오는 거죠. 포지셔닝. 이렇게 나오는 거 차별화. 이때 차별화는 뭘 차별화하냐면 이때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고 우월한 것을 이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이걸 지각 속에 인식시키는 과정,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을 차별화 포지셔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표차, 판매 촉진이 아니라 차별화라고 나와야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틀린 거고. 자, 포피믹스는 우리가 재판 가위로 외웠어요. 재판. 네 개의 P로 시작되는 걸잘 종합, 믹스, 조합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제품, 프로덕트. 자, 판자가 나와야 되는데 포지셔닝이 아니라 여기에 판매 촉진이 나와야죠. 이게 뒤집어졌네요. 여기에 판촉, 판매 촉진을 줄여서 판촉이라고 하죠. 이 판촉을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프로모션. 재판 가유 이렇게 나와야죠. 재판 가유.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는 무조건 암기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고객은 소비자고, 소비자 수요자고, 아이다에서 아이다 원리. 그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STP와 4P 믹스. STP는 세표차. 이때 세표차를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세표차. 이때 4P 믹스는 재판 가유, 제품, 판매 촉진, 프로모션, 가격, 유통 경로.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자, 네 번째.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3섹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3섹터 방식. 정부가 필요한 기반 산업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동원해서 인허가 행정절차는 공공이 담당해서 민간 공공 합동 개발 방식을 3섹터 개발 방식이라고 하죠. 3섹터. 민간과 공공의 합동 개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알파벳 3개를 써가지고 무슨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 한번 정리해보죠. 자, 사업주가 시설을 준공했다. 준공 나왔으니까 B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했다, 보유했다, 오라고 쓰죠. 오. 자,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얻었다. 이것도 오퍼레이트 오를 써야죠. 자,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건 트랜스퍼죠, T. 자, 그러면 BOOT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한다면
자, 준공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5, 5 똑같으니까 하나를 빼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고 준공 후에 그 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획득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BOT 이렇게만 나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좀 어렵게 내려고 O를 하나 더 집어넣네요. 어찌됐거나 BOT니까 줄여서 BOT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BOT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사업주가 준공 후 준공이니까 B죠.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소유권을 넘겼다. 트랜스퍼. 자, 그 대가로 운영권으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공공에게 임대하여 리스라고 해야죠.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해줘서 임대로 받아서 처음에 드린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래서 BTL이라고 나와야죠. L. 임대가 나오면 임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BTL 이렇게 나와야죠. BTL. BOT였는데, 아, 여기도 BOT가 있네요. BTL. 그러면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BTL이고.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자, 사업주가 준공 후에 준공이니까 B가 나와야 되고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넘겼으니까 소유권을 넘겼다. 트랜스퍼. 그 대가로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한다. 운영 나왔으니까 O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BTO 방식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은 BTL 방식이고 디귿은 BTO 방식인데, 즉 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 즉 민간이 준공해서 즉 소유권을 바로 공공에게 국가 지자체에 넘기고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서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가는 거 BTO 방식이죠. 수익이 충분히 나죠. 도로나 터널 같은 건 통행료를 징수할 거니까. 자, BTL 방식은 학교 문화시설 같은 거, 문화시설. 운영권을 인정했지만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운영으로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계약된 기간 동안에 계속 주면서 처음에 드렸던 돈을 회수해갈 수 있게 해주는 방식 BTL이죠. 학교 문화시설 같은 거 수익이 충분히 안 나는 경우에는 BTL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경우는 BTO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3섹터 개발 방식, 민간공공 합동 개발 방식은 BTL과 BTO. 이두 개는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죠. 답은 2번이고. 자, 토지 개발 방식으로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때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은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이라 그랬어요. 이 상승분을 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온 건 이건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라고 나와야죠.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정부 땅이 됐으니까 개발을 정부가 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건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용이한 방식은 이건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자, 미개발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돌려줬어요.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도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돌려줬음에도 땅값이 올라가는 건 토지 소유자께 되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개발 이익 환수를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가기 어려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을 환수에 어렵다. 어려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최근에 나왔던 감정평가사 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었어요.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어려운 것이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은 정부가 땅을 샀으니까 개발 사업 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건다 정부 거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용이한 방식은 수용 방식, 개발 이익 환수에 어려운 방식은 개발 이익 환수에 어려운 건 환지 방식이죠. 지문에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 말은 개발 이익 환수의 어려운 방식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보죠.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크다. 맞죠?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죠. 그리고 남는 땅이 있을 거예요. 남는 땅을 우리가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 보류지 중에 일부 채비지는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의 부담이 좀 작은 방식이죠.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다 정부 땅이니까 정부가 공공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더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걸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다. 맞죠? 환지는 넓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걸 이룰 때 환지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다 동의를 얻으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사업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법이 있죠. 이걸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수용 방식은 정부 땅이니까 정부가 일괄적으로 쭉 진행하니까 속도가 빠를 수 있을 거고,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맞죠? 환지 방식은 그 땅을 돌려주니까 돌려준 땅에서 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가 있겠네요. 수용 방식은 정부 땅이니까 다시 원래 땅 주인이 거기에 살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주로 수용은 사실 농지를 수용하니까 원래 살던 집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농지였고, 수용은 주로 농지를 수용하는 거니까. 환지 방식은 땅을 돌려주니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가 다시 정착하기에 쉬운 편이다. 맞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1번. 물론 나머지 지문도 수용과 환지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1번에서 환지 방식이 개발리익 환수에 어렵다. 땅을 돌려주고서 땅값이 올라가는 걸 정부가 다시 뺏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수용 방식은 정부 땅이 됐으니까 개발 사업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걸다 정부한테 귀속되니까 개발리익 환수에 용이한 방식이다. 이두 개를 잘 정리해 놓길 바라고. 6번 보죠.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지역 분석과 개발 분석. 암기 코드가 있으니까 암기 코드를 꼭 정리해서 암기해 놔야 돼요.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암기를 했어요. 제가 암기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라고 했죠. 외부 환경 영향을 받거나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관련돼 있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관련돼 있죠. 이건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 걸 경제적 감가, 이렇게 정리하고. 먼저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감정평가할 때는 넓은 지역의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얘가 선행 분석이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의 분석이 끝나면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죠. 얘가 후행 분석이고. 지역이니까 넓은 거시적인 분석이고, 이 개별은 대상 부동산 개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인 분석이고. 각각 이제 두 개씩을 판정하는데, 반드시 또 암기해야 될 것이,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일반적인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씩 결정하는 건 반드시 또 암기해야죠. 이 정도만 암기해도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풀렸으니까 절대로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분석이니까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사용이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이게 만약에 개별 분석이라면 즉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맞는 지문이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니까 뭐든지 분석은 넓게 보고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란,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지역을 세 가지로 볼수 있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형성 요인 중에 가치 형성 요인에 뭐가 있었냐면 형일지계에 있었어요.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똑같으니까 얘는 별도로 우리가 따로 따지지 않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뭐가 똑같다? 지역 요인이 공유되는 거죠.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나와야죠. 자,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자, 뭐와 유사하냐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이걸 유사 지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인근과 유사 지역을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는 말을 쓰고. 자, 지역 분석은, 자, 지역에 대한 지역을 넓게 볼 거니까 거시적인 분석이고 맞고.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미시적인 분석이다. 맞네요. 다 연결이. 그래서 틀린 건 3번.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자, 인근 지역을 정의할 때,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일지계 중에 일반 요인은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지역과 개별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자, 아직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만약에 출제자가 좀 어렵게 다른 유형으로 지문을 좀 속여서 낸다면 여기에 만약에 지역 요인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 요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 공유한다. 이게 발생 요인 중에 지역 요인 나오면 안 되고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 나오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은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 잘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문제고. 자, 7번에 보죠. 감정평가는 규칙상 가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이라 한다. 그래서 시장 가치 원칙이죠.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 원칙은 시장 가치다. 이때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물건이 충분히 공개된 후에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러죠. 이걸 간단히 풀었으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물론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어야 되고. 자, 맞는 얘기고, 일단 이제 이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원래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무조건 시장 가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세 번째죠. 자,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가 아닌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시장가치가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의뢰인 요청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원래 원칙은 시장가치였으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다면 그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적법성에 어긋났는지 즉 법에 어긋났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됐어요. 법에 어긋났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자, 원칙은 시장가치가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고 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했다면 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적법성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적법성이 결여됐다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외의 가치를 기준 평가할 수 있다 맞고, 자, 사회통념상 필요로 인정한다는 경우에는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맞고, 자, 시장가치란 시장가치의 정의가 나왔네요. 시장가치란 가장 중요한 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된 후, 방매라는 건 내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서
제시된 매수인이 가장 사겠다고 하는 높은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되면 안 되죠. 자, 시장 가치의 정확한 개념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물론 얘가 가장 중요해.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속여서 냈죠.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충분히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개된 후 그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자, 공개된 후 그 다음에 공개된 후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를 시장 가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역시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가치 외의 가치를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에 어긋났는지를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적법성이 결여가 됐다라면 무조건 법에 어긋나면 안 되죠. 어긋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원칙은 시장가치 원칙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고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히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 느낌으로 이런 건 틀린 거다라고 느낌이 좀 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8번에 보죠. 자 현황 기준 원칙, 감정평가 규칙상 현황 기준 원칙, 현황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현황 평가, 현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가 현황 평가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감정 평가 조건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건을 붙이는 걸 말한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실 다 어떤 지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그럴 만한 이유는 똑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처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세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 검토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긋났다라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똑같은 내용이죠. 자, 7번 문제는 시장가치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2번 먼저 보죠. 순서에 맞춰서. 자, 현황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자,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현황평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자,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두 번째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있죠. 현황평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원칙은 현황평가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때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이 자, 네 번째 보죠. 자, 사회통념상 필요도 인정되어서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번, 2번, 3번 다 해당되는 거죠. 1번, 2번, 3번. 즉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 조건에 이 조건을 붙였을 때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특히 적법성이죠. 얘를 검토하여야 한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검토하여야 하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검토했더니, 자, 1번에, 자, 조건의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거나, 자, 결여되었다. 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쭉 원칙에서 벗어난 예를 우리 감정평가에서 문제를 냈네요. 7번과 8번은 거의 이어진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면 딱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할수 있고 그랬다라면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고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9번 보죠. 시산가액의 조정. 자, 시산가액의 조정.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을 통해서 첫 번째 얻어진 건 3방식을 통해서 얻어진 금액은 이건 감정평가액이라 하지 않고 시산가액이라 하죠.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이걸 조정이 끝난 후를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방식을 통해서 얻어진 가액은 시산가액이라 하고 얘를 조정을 해야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하여 감정평가사가 부여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합리성을 비교 검토해서 조정해서 감정평가액,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런 순서죠. 자, 보죠. 대상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죠.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첫 번째로 산정한 가액은 감정평가액이라 하지 않고 시산가액이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한 가액은 첫 번째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고 이걸 조정을 해야 감정평가액이 되는 거죠. 자, 감정평가, 평가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은 이 시산가액이 있는데 얘는 감정평가 상반수죠.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자, 그러면 두개 이상이 등장하는 거죠. 자, 평가 대상 물건에 즉 주된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이 하나가 있고 이것과 다른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 즉 다른 거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얻어주면 두개 이상이 얻어지겠죠. 주된 방법의 시산가액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얻어서 얘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두개 이상의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이 3번이 틀렸는데 중요 체크해놓고 잘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실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물론 감정평가사는 좀더 수준도 높고 좀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깊은 내용까지 좀 접근을 하죠. 자,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된 평가 방법에 시산가액이 하나가 있고, 자, 다른 방식,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이것과는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을 하나 더 시산가액을 얻어서 비교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자,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도 원래 둘다 비교 방식에 속했죠. 비교 방식에서 우리가 가액을 정하는 것이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었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임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둘다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거긴 한데, 원래 기본적인 감정평가 3방식에 동일한 방식에 속하긴 하는데, 자, 조건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을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원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 방식의 같은 방식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조정할 때는 얘와 얘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특별한 제한적인 예외적인 조항이니까 기억해 놔야죠. 3번이 틀린 거고. 자, 4번에 대상 물건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자,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렇죠.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굳이 이런 건또 암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이런 건 굳이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문제에서 풀었던 거 적법성을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생략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해 놓고 적법성은 꼭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자, 감정평가할 때는 현장에서 그 대상 물건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실지조사를 해야 한다. 얘는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 근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놨냐면, 즉, 직접 가서 물건을 보지 않아도 이 물건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게 있다라면,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할수 없다라면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원칙에서 벗어난 걸 했을 때 적법성을 검토하는 걸 생략할 수는 없다. 이걸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5번에 산출한 시산가액. 이게 시산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다좀 오류가 났네요.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으로, 주된 방법은 반드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주산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과액과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시산과액을 조정하여 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뭐 하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된 방법에 다른 걸 써가지고 조정한다라는 얘기죠. 뭐큰 문제는 없는 내용이고. 3번 잘 기억해 놔야 되겠네요. 자, 새로운 유형으로 우리 시험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자, 원래는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같은 방식이지만 같은 비교 방식인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예외적 조항을 하나 걸어놨어요. 자, 10번 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물론 좀 어렵게 등장한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는 자,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의 주택들을 조사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 이건 물론 생략해도 되고, 부동산원이에요. 부동산원에서 조사 평가한다. 자, 표준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얘가 담당한다. 원래 공시 의무자는, 즉,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의 공시권자는 국장이죠. 국장이 해야 되는데, 국장이 일일이 조사평가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이, 공시권자인 국장이 조사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평가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이렇게 정의해 놔야죠. 얘가 좀 중요했던 건, 한국감정원이라는 명칭이 원래 있었는데,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으로,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좀더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문이 등장했던 거고. 자, 개별 주택 가격에 무조건 우리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기준인데 보니까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개별에서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되는데. 자, 개별. 암기 코드가 이렇게 좀 정리해줬어요. 주지사 이렇게 개별의 주택이나 토지는 토지 시자죠. 자,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모두 다 4월 말에 공시일이에요. 공시일. 자, 발표하는 날은 4월 말까지 공시해야 된다. 이번에 법령이 올해 바뀌었으니까 좀 기억해놔야 돼요. 주지사 이렇게 사자를 쓴다라면 왠지 절 느낌이 나죠. 주지사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주지사. 자, 그리고 원래 공시 기준일은 당연히 1월 1일이, 매년 1월 1일이 기준인데 중간에 합병 분할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6, 7이에요. 6월 1일, 7월 1일일 수도 있다. 주지사 6, 7. 뭐 우리가 좀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암기하려고 주지사 육갑을 좀 생략해서 육갑질 이렇게 외웠는데 좀 어거지 느낌이 있지만 사실 어쨌거나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곧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암기를 해놔야 돼요. 특히나 또 올해 변경이 변경됐으니까. 자, 그래서 개별일 경우에
자,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 지가의 공시일은 모두 다 4월 말로, 공시일은 4월 말로 변경이 됐고, 원래 공시 기준은 1월 1일인데 매년. 자, 중간에 합병 분할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을 별도로 기준 잡을 수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주택은, 개별 주택은 6월 1일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을 잡을 수도 있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개별 주주택이죠. 그러니까 6월인 경우도 있다. 매년 1월 1일이 기준이지만 다른 날을 6월 1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지사 67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주지사 67.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놔야 돼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자, 공동주택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아니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무조건 시군구가 하려면 개별이 들어가 있는 것만 시군구가 하죠. 시군구가 하는 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만 하는 거고, 표준이나 공동은 누구,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죠. 그래서 틀렸고.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어떤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무조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는 나지 상정 평가예요.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우리가 나지를 어떻게 배웠냐면, 나지는 즉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지 상정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또 주의해야 될건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걸로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 주의하고. 근데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상태인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을 잡는 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거죠. 이때 공시지가는 뭐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정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하죠. 그래서 토지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건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이건 뭐 옳은 거를 구하라는 건데 몇 개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맞추려고 달라들면 안 되는 유형이긴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다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내용 좀 많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자,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 평가하는 것, 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다. 기억해 놓고. 특히 니은이 중요하죠. 자, 개별일 때,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는, 자, 공시일 발표하는 날은 4월 말로 똑같이 변경됐고, 공시 기준일은 원래 1월 1일인데, 자, 중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6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더라. 자,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은 6월 1일, 개별 공시가는 7월 1일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잘 암기 코드로 정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개별이 나와야 시군구가 공시권자고, 표준 공동은 이건 국장이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를 가정해서 감정평가하니까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걸로 평가한다. 이때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가 돼야 되고. 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죠. 옳은 건 하나 딱 나왔네요. 나머지 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0회, 31회, 32회 감정평가사에 부동산학 원론에 나왔던 문제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 부동산학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따로
모아서 뭐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응용한 지문들을 좀 풀어봤는데, 여기까지 풀어봤고, 다음 주차에는 제가 이제 최근 올해 4월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봤죠. 33회 감정평가사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33회차 감정평가사에 부동산의 원론을 2주로 나누어서 10문제씩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감정평가사 문제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니까 절대로 이 공부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본 시험을 보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